불필요하게 예쁘게 치려고 애를 쓴다는 건데 죄송한데 그냥 팍팍 나갈 때 나가야 되거든요. 이 곡이 콘스피리터예요. 되게 활기찬 분위기거든요. 활기. 근데 지금 불필요하게 예쁘게 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예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어디지? 여기 돌체. 여기만 예쁘면 돼요. 다른데 그냥 거침없이 나가면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 페달 했어요. 그냥 긴 음표는. 좀 윤택한 톤을 좀 살려주려면 페달을 쓰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아주 약간 이 장식음 때문에 여기가 약간 굼터질랑 말랑하는데 그냥 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야 돼요. 이 장식음이 의식돼서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왼손 흐름, 이거 물 흘러가는 왼손 흐름이랑 오른손 노래. 거기에 장식음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요런 게, 요런 음표들이 조금 몰려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마치 지금 여기까지 해서 다섯 입단 음표로 들리는데, 따다다다, 요거.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그렇죠. 이 다섯 개 음표가 5입단 음표로 들려요. 그게 아닌데, 요 16분 음표 한개한 개가 좀, 나달갱이 같이 세게 칠한 게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얘기한 거예요. 따다다다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 이렇게 다섯 개를 한꺼번에 몰아가지 않게. 그다음에 끝이 조금 이상해서 물음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습을 여기서부터 해보고 거기 먼저 요것만 고르게 만드는 연습. 잘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연습을 그렇게 1번, 2번 그렇게 그것도 잘 되면 이제 처음부터 여기서 매끈하게 만들게요. 지금 끝이 조금 약간 얼버무린 것 같아서 그다음 이 표시 너무 스포르잔도라고 너무 얘를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요긴 4분 음표의 음과 톤 이런 걸 살려주라는 정도지 얘를 크게 하려고 애를 쓰면 막 이상해지죠. 부자연스럽잖아요. 저는 대신 여기 그냥 살짝 페달로 톤 살려주고 그냥 자연스러운 음.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당차기거든요. 당차기. 이게 왜 피아노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피아노가 있을까? 저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라면 얘를 막 작게 치려고 애쓰진 않겠어요. 왼손 음영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진짜 피아노면 왼손에 음영 이렇게 작곡하지 않았겠죠. 네, 그냥 당차게 왼손 하나하나 당차게. 너무 표현에 사로잡히고 너무 샘여림에 사로잡히면 표현이 안 돼요. 뭔가 어색해져요, 오히려. 그런 거를 그리고 여기를 너무 끄듬을 작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게 다 느껴지는. 저는 끄듬을 작게 친게 아니라 얘 이런 터치 늘 말씀드리는 바닥에서 퍼올리는 터치 그냥 꽝이 아니라 여운을 그냥 줬을 뿐이지 작게 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분위기가 되게 화려한 분위기인데 당차고. 당찬 분위기가 갑자기 주눅 든 걸로 바꿔야 돼. 네, 안 어울려요. 그냥 여기는 당차게. 왼손도 한음 팡팡. 당차고. 저는 여기도 한음씩 페달 밟았어요. 여기도 차도를 페달 밟고. 여기도 밟고. 제 교재에 임팩트 소나티나 이곡 있는데 거기 페달 표시가 다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지금 좀 약해요. 이렇게 팡팡 표현해 줘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치려고 애를 쓰는데 예쁜 곡이 아닌데 예쁘게 치려고 애를 쓰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 곡은 여기 나왔듯이 콘스피리트 활기차고 당차게 그런 게 가장 그다음 이런 거 이게 팡팡 울려야 되는데 얘는 막 소리가 빨리 없어지고 얘 스타카토 같이 돼버리는 빰빰 얘는 빰빰이지 톡톡
톡톡 이게 아니에요. 그 이것도 페달도 좀 넣었지만 터치도 좀 2분음표의 음값 이런 게 좀 받쳐줘야지 뭔가 당차고 화려한 그 활기찬 느낌이 드는데 좀 너무 좀 아까 말했듯이 너무 불필요하게 괜히 가볍고 괜히 예쁘게 치려고 그런 곡이 아닌데 그런 게 지금 제일 이제 그다음에 이런데도 조금 기운이 없게 들려. 지금 여기가 되게 활기차고 당찬 분위기거든요. 진짜 팍팍 나가야 되는데 좀 약해요. 예, 약해요. 이게 듣기 싫은 연주는 뭐냐면 어떤 음이 이렇게 쭉쭉 튀어나오면 듣기 싫지. 자, 얘 무게 50g, 얘도 50g, 모든 무게를 똑같이 분산시켜주면 균등하게 무게를 주면 고르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거슬리지 않아요. 볼륨 자체가 굵더라도. 네, 지금 그렇게 쳤죠? 근데 이게 짤뚝이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괜히 작게 치려고 하니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요런 데가 뭐 개인적인 해석 차이긴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막 굳이 여기서 이렇게 느려지는 거는 그냥 저는 깔끔히 가는 걸 더 선호해요. 이 곡이 막 무슨 대단히 뭐 낭만 이후의 곡도 아니고 완전 고전곡인데 막 여기서 막 느려지고 한 템포 쉬고 가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그 다음에 이런 거 스타카토 너무 톡톡 끊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스타카토 음색을 가볍게 하라는 의미로 써 있는 거라 가장 좋은 거는 자연스러우면 돼요. 근데 지금 뭔가 얘를 빨리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냥 이게 저는 그리고 여기도 쉬고 가는 것보다 그냥 타이트한 템포로 원래 고전 음악은 질서정연한 그 타이트한 템포가 주는 게 매력인데 굳이 저 같으면 안 느려질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그다음에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 거 표현한 건 좋은데 너무 이 꼭대기 새끼손가락만 쭉 튀어나오는 게 예쁘게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전반적으로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온다고 이거 뭐 특히 더 살리려고 이 새끼손가락 이 뭐냐 이 꼭대기 음만 땡땡 한다고 이게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왼손도 다른 음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면 전반적이죠. 양손도 그렇고 모든 음도 다 전반적이어야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1, 2, 3 고조되는 건 전반적으로 표현해야지 새끼손가락만 동동 뜨는 거는 좀 그렇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전반적으로 굉장하게 그다음 이런 것도 지금 약간 느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주눅 드는 느낌? 이 곡 자체가 주눅 든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만 예쁘고요. 이 곡은 당차고 활기찬 게 매력인데 이런 것도 뒤에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 거 그냥 당차게 끝까지 당차게 끝은 줄어들 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패대기 쳐서 문제고 이게 참 중간이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누구는 너무 패대기를 쳐서 문제인데 또 이 학생은 또 너무 조심스럽게 쳐서 문제예요. 그냥 당차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대비가 확 돼야 돼요. 여태까지 당쳤으면 이제 예쁘게 치는 거죠. 그다음 조금 글쎄요. 여기 제가 볼 땐 여기 아티킬레 끄든 처리랑 여기 들어가는 게 조금 여기 악보상에는 어떤 악보를 참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악보는 막 이렇게 굳이 아티큘레이션보다 그냥 여기 돌체잖아요. 이 악보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코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여기 페달은 저는 다 넣었어요. 근데 이건 페달이 너무 섬세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걸 요구하긴 좀 제가 넣은 페달들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오른손에 맞게 딱 요렇게 이런데도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섬세한 페달 요구하는 건 좀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굳이 아티큘레이션 넣기보단 그냥 차분하게 노래하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요. 이게 어떤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짧게 하고 얘를 뭐 그런 아티큘레이션을 넣는 게 여기 그냥 돌체라고만 돼 있어서 저는 그냥 다 곱게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요게 잘 치네요. 요게는 잘 치네. 아이고, 손이 빠짐없이. 그리고 여기 느려지잖아요. 타이트하게. 보니까 예쁜 부분은 잘 치네요. 당차거나 이런 부분은 좀 표현이. 여기서 왼손이 빠짐없이 나오름이 나와야지. 이런 데서 쳐대면서 왼손이 비실거리고 빠지고 이러면 이게 또 연주 퀄리티예요, 형아주는. 그럼 여기 괜히 굼떠지지 않아요? 그냥 가요. 타이트하게. 여기 왼손 소리 안 빠지게 하는 게 진짜 고르게 쳐야 되는 게 어렵죠. 그럼 여기 고르고 매끈하게. 여기는 괜찮네요. 왼손. 여기 리듬 흔들리지 않게요. 여기 음이 라샵인데 음이 틀린 것 같아요. 여기 페달 해줘야 돼요? 너무 어색해요. 페달 안 주면.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가 참 어려운데 왼손이 소리 빠짐없이 정말 고르게. 그리고 이런 스타카토가 나올 때 얘를 툭 뛰는 것보단 항상 끄듬은 툭 이렇게 원수진 것 같이 툭 튀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요 부분이 약간 조금 그래요. 이게 테크닉적으로 완전히 이 부분을 정복해서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약간 손가락 번호가 되게 황당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번호 있어요. 되게 황당한데 뭐 이 번호가 잘 된다면 써도 되겠지만 조금 아무튼 악보에 나온 번호가 조금 이상해서 좀 굼떠짐 없이 그냥 매끈하게 가게요. 약간 굼떠지는 게 느껴져서.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왼손 리듬 무너진 거. 왼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리듬 무너졌어요. 조금 잘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악보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페달 넣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되게 화려한 부분이고 이 곡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 여기는 여기까지만 딱 여기는 정말 페달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 앞에도 말씀드렸죠. 콘스피리토거든요. 막 예쁘고 아기자기한 곡이 아니라 되게 활기차고 화려하고 당찬 느낌의 곡인데 좀 여긴 페달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가 왼손이 너무 어중간해요.